본 재단 지용태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폭 그룹을 지어서 하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요동을 치고 있는데, 미국의 연준이 오늘 내일로 0.75 금리 인상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와중에 아주 어려운 일도 당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왔다 가시고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 성경 등 대단히 큰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 건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돈이 125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들쭉날쭉하는데 하여튼 120조가 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결정해놨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미 상원 하원 통과한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가서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일본, 멕시코, 카나다를 제외해놓고는 우리 한국에 끼지 못해서 윌런버그 통신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플레 축적법은 한국 등에 칼을 꽂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그 주위에 있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통신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뒤늦게 그걸 만회하려고 지금 전체가 지금 거기 미국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또 하나, 요 얼마 전입니다. 대만에서 웨이프스라고 세계 반도체 3위 있는 3위가 되는 회사인데 독일하고 의논을 해서 독일에다가 공장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게 맞지 않았는데 그 대신 한국에다가 세우려고 그랬어요. 이게 7조면 7조. 그런데 미국의 상무장관 진화가 대만에다 전화해서 1시간을 했대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는 한국에 세우는 것이 3분의 1 가격이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국에다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상무장관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겠다. 그래서 그 미국으로 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장관이 인터뷰를 하는데 떳떳하게 그걸 미국에 가져왔다고 자랑했습니다. 제가 말을 보탠 게 아니고 외신이 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동아일보에서 크게 나온 건데 바이오도 앞으로 반도체와 같이 그런 형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BPC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전부 미국에 공장을 만들고 미국 입맛에 맞게 해야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미국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한테 도움을 받은 회사는 앞으로 10년간은 중국에다 회사를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퍽! 우리로서는 참 진퇴양난이죠.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 2016년에 프랑스하고 호주하고 디젤 잠수함, 디젤로 잠수함이 하는 그걸 12척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호 진수식 때는 프랑스 대통령이 가서 축사도 하고 뭐 굉장히 기분 좋게 보냈는데 그 후에
7,500억을 위약금을 물면서 호주는 미국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르몽드 지할 것 없이 전부가 펄펄 뛰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은 어땠을까? 그것도 6년 전 우리가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은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 한국 배터리가 정착되어 있는 부착되어 있는 그 차에게는 보조금을 안 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롯데니 관광회사가 다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동맹이라는 것 이제는 다 자기 살리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어떤 나라도 동맹이라는 이름에 우리가 매혹돼서 정신 이름은 안 될 때가 온 거 아닙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실사구시 시험에서 정신 차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때죠. 동맹국가로 가치가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동맹을 맺었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제관계가 되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언론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동일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할 것 없이 다 방송도 이건 고마운 일이죠. 언론기관이 분열되지 않아서 이거는 국민이 깨어 있어서 국민이 분노하고 국민이 바른 소리를 해야 그것을 등에 업고 큰 나라와 외교하는 데 힘받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는 사람인데 송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팔대 당송 팔대가야 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문장 가고 적벽가를 쓰고 글씨 잘 쓰고 우리나라 천자문 중에 그 사람의 글씨로 천자문을 떼온 거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는 우리나라로선 고려죠. 저 고려놈들은 영특하고 똑똑해서 다른 건 고려한테 팔 수 있어도 책은 절대로 팔면 안 된다. 저놈들이 책을 가져가서 공부하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은 팔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흘러들어온 얘기냐? 송사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걸 극복해서 우린 뚫고 나갈 수 있는 민족입니다. 중국이 55개 소수민족 플러스 한족해서 56개 민족이거든요. 그 55개 소수민족이 다 나라를 가지고 있던 민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중국이 됐는데 우리 하나만 중국이 안 됐어요. 물론 베트남을 거기다 같이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하고 베트남은 저 남만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 대신이 역사적으로 왔다 갔다 한 얘기가 거의 몇 번이 안 됩니다. 한국은 중원이 가까워서 1년에도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거나 흥분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라 아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대로 실사구시하면서 어떤 게 우리 민족의 미래고 어떤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미국이라고 그래서 중국이라고 그래서 그 속에 종속돼서 되지 말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힘에 눌릴지언정 그걸 버틸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 길이 아닌가. 정말 큰 나라가 적은 나라를 좀 돌봐주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큰 나라가 적은 나라 걸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공동어가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더군다나 요새 통계를 보면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투자보다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투자가 훨씬 많아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국민들이 깨어서 정부에 힘을 주고 정부가 잘못하는 거 질책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K-방산에 대해 말씀해 주실 월간 군사세계 이사연 기자님은 인하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까지 국방TV,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밀리터리 분야의 시사 이슈의 콘텐츠를 대중에게 알기 쉽고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이세한 기자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침 일찍 여러분들 뵈서 정말 반갑고요. 이렇게 인천에서 이렇게 귀하신 분들 모셔놓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게 돼서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책장을 옮기다가 발가락이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이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지금 현 상황, 그리고 왜 러시아가 그렇게 고전하게 됐느냐,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리가 우리 방산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전쟁의 원인 같은 거 이런 건 뭐 여러분들 워낙 많이 아실 테니까 그 얘기는 좀 넘어갈게요. 올해 2월 24일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원래 그 베이징 그 동계올림픽 즈음부터 전쟁이 나냐 안 나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쪽이 좀 많았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전쟁이 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위성 사진을 보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지금 전쟁 직전에 러시아군이 그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해 놓은 그 병력 상황인데요. 원래 예를 들어서 겁만 주려고 하면 그냥 앞에 전차 배치해 놓고서 전투기 왔다 갔다 하면 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 여기 하얀색 차량이 보이시죠? 여기 하얀색 차량 보이시고 여기도 하얀색 차량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러시아군 야전부대, 야전의무부대예요. 그런데 이 차량 안에 뭐가 있었냐? 수혈용 용액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자가 발생하면 이제 수혈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날 것 같다고 얘기했고, 제가 개전은 마쳤는데 개전을 제가 마쳐서 굉장히 좀 지금 어깨가 올라갔었는데 종전은 제가 세 번을 틀렸습니다. 그래서 종전은 얘기는 제가 잘 안 해요. 그렇다면 러시아군은 도대체 왜 고전을 하고 있나라는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선 러시아가 지난 30년간 했던 전쟁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전쟁이 러시아가 체첸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1994년부터 2000년대까지 전쟁을 체첸하고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첫 번째 전쟁에선 러시아군이 체첸한테 박살이 나요.
그래서 전열을 다시 러시아군이 재정비해서 2차 체첸 전쟁을 했고 거기서 러시아가 말도 안 되는 무자비한 전술로 체첸한테 겨우겨우 이기죠. 이 체첸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깨닫습니다. 뭘 깨달았냐. 이전까지 러시아가 냉전이 무너졌지만 이때까지 러시아군의 그 시스템이 뭐였냐면 냉전형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집단군 혹은 사단 규모의 작전을 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 부대를 가지고 체첸하고 전쟁하면서 특히 체첸 수도 그로즈니를 들어가는데 거기서 시가전에 말려들면서 아주 참혹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쟁에서 다시 그걸 갚아주느라고 해서 러시아군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 뭐 민간인이고 뭐고 없이 그냥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민간인이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잔혹한 방법을 써서 2차 전쟁에서 겨우 이겼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큰 고민에 빠집니다. 그랬는데 2003년에 무슨 전쟁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를 이제 침공하게 되는데 이때 미국의 그 국방장관이 럼스펠드였어요. 이 럼스펠드가 이때 그 했던 말이 요겁니다. 투스 투 테일 레이쇼, 이빨 대 꼬리 비율이라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건 뭐냐면 군인은 무조건 뭘 해야 된다? 군인은 무조건 전투만 하고 나머지 뭐 병참 지원, 수송, 의무 이런 것들은 전부 누가? 민간이 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많이 부각된 게 옆에 보시면 나와 있는 민간 군사기업이죠. PMC들. 즉 이런 혁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제 이라크 전쟁에 미국이 들어왔거든요. 또 하나 미군 자체도 변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변혁이 있냐. 사단과 같은 그런 편제가 아니라 신속 기동군의 개념. 즉 여단 단위로 좀 부대를 축소해서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부대의 개념으로 미국이 군사 혁신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초반에서는 굉장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민사작전에서 실패했던 건데 아무튼 이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보고 러시아가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한 인상을 받고 이래서 러시아가 자기 부대를 미군하고 똑같은 여단 단위로 재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을 한 게 조지아 전쟁이죠. 이 조지아하고 전쟁을 해서 거기서 완벽하게 이깁니다. 이때 러시아의 전술을 하이브리드 전술이라고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전술이라는 게 뭐냐면 군은 군대로 따로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민사작전이나 아니면 여론전 같은 거 혹은 사이버 공격 이런 다각화된 공격을 함으로써 조지아를 굉장히 쉽게 굴복을 시켜요. 조지아하고 전쟁에서 너무나 쉽게 러시아가 이겼기 때문에 러시아가 여기서 생각을 하죠. 아, 우리가 했던 이런 군사개혁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단 단위가 맞았구나. 그래서 그 다음 전쟁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다음 전쟁이 어디였냐면은 죄송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인데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도 2014년이었어요. 크림반도 합병할 때 이때는 여러분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여러분 아십니까? 별다른 전투 행위가 없었어요. 별다른 전투 행위가 없었고 뭘 동원했느냐? 첫 번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는 러시아계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러시아계를 이용해서 민병대를 만들었었고요. 밀리샤라고 하는 민병대를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 썼던 그 민간군사기업 그 개념을 받아들여서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민간군사기업 직원을 투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군 특수부대를 투입했는데 그 러시아군 특수부대가 어떤 식으로 갔냐면 부대마크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 군대인지 전혀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가서 민사작전하고 이제 기습 작전을 했죠.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게 그때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내줬어요. 그리고 돈바스 지역 일부도 러시아한테 내줬죠. 우크라이나도 사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이 직전에 그 왜 2008년쯤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온몸으로 받은 게 우크라이나였어요. 그래서 국방비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줄어 있었을 때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이 제대로 정비가 안돼 있었을 때거든요.
이때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2014년에 이런 작전을 해서 크림반도하고 돈바스 일부를 합병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러시아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맞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까지는 러시아군이 여단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단이라고 하면 보통 한 5천 명 내는데 부대 하나가 요거를 더 잘게 쪼갭니다. 그래서 대대전술단이라는 걸로 바꿔요. 쉽게 말해서 이제는 공격부대가 여단이나 사단단이 아니라 대대단이에요. 이 대대단위는 쉽게 말해서 한 600명에서 1000명 단위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소수의 고도로 기계화되고 강력한 화력을 갖춘 이 잘게 나눈 이 부대를 여러 방향으로 한꺼번에 보내면 이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 효과를 어디서 봤냐면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가 이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 대대전술단을 가지고 2020년 2월 24일에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나토에 가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고요. 러시아는 그때 자신 있었죠. 러시아가 개전할 때만 해도 러시아가 뭐라고 했냐면 3일 안에 끝낸다. 3일 안에 수도 키우 점령하고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할 수 있다고 굉장히 자신했었습니다. 근데 이 대대전술단은 취약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게 이거를 어디서 연구했느냐? 이 러시아의 대대전술단은 미 해외 군사 연구소에서 이걸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 이 러시아군이 이때 당시에 병력 충원이 이원화된 방식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3분의 1은 전문 계약직이에요. 쉽게 말해서 3분의 1은 전투가 가능한 근접 전투가 가능한 그런 병력이에요. 나머지 3분의 2는 징집병인데 문제는 이 징집병들의 수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일단은 러시아는 대학생이면 징집병에서 해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한마디로 사회의 하위 계층에서 징집병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 징집병들을 징집한 다음에 훈련 기간이 11개월입니다. 11개월에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 대대전술단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이 징집병이 되는데 이 징집병은 전투와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전투 지원 부대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전에서 입각한 현지 민병대와의 연계가 필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대대전술단이 소규모고 강력하지만 이게 워낙 소규모이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민병대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여러분들 미국은 어디서 전쟁을 할 때 항상 무인 정찰기가 떠서 미국은 작전을 해요. 그런데 러시아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찰 감시 수단이 굉장히 부족해요. 러시아군이. 더군다나 러시아군이 예상외로 이번 전쟁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무인기 활용을 제대로 잘 못합니다. 무인기 개발도 굉장히 등한시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현지 민병대의 도움이 굉장히 필수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등한 능력을 갖춘 전면전에 대비한 부대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여러분들 이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은 지금 전면전의 양상을 띄었잖아요. 처음에 전문가들이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동부 돈바스 지역하고 크림반도 연결하는 그 회랑만을 목표로 작전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북부 전선에서부터 동남부 전선까지 모든 방향에서 러시아군이 공격을 했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뭐냐? 전면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의 수도를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대전술단으로 잘게 쪼갠 부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거든요. 즉 전면전 상황에서는 대규모 집단군 형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요. 이걸 안 하고 그냥 대대전술단을 밀어 넣었거든요. 한마디로 어설프게 미군 방식을 따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군은 보급 정보 지휘 통제 그다음에 정비 의무 이런 시스템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면전을 했으면 어떤 부대가 적 중심 깊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적진 깊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보급 부대가 대대단으로 쪼개져 있는 여러 부대에 원활하게 보급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취약할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 방향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공격을 했습니다. 전 방향에서 러시아군이 공격을 했는데 지금 이 북부 전선과 이 동남부 전선은 전혀 다른 방, 전혀 다른 양상이죠. 러시아는 이 동남부 전선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헤르손까지 점령하고 여기 돈바스도 거의 차지하고 나서 마지막에 마리우폴만 남았었죠. 얼마 전에 4월 달까지 마리우폴에서 최후의 항전을 하다가 마리우폴도 결국은 러시아군한테 함락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 러시아군이 원하던 이 동남부 회랑이 완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북부 전선의 주 공격은 이 수도 키우였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키우에서는 러시아군이 박살이 나죠. 여기 사진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 징집병들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친구가 17살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내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동남부 전선에서는 왜 성공을 하고 북부 전선에서는 성공을 하지 못했냐? 대대전술단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현지의 민병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했잖아요. 필적이라고 했는데 이 동남부 돈바스 지역 크림반도 쪽에는 러시아계 주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병대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부 전선에서는 작전이 원활하게 수행됐는데 이 북부 전선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북부는 러시아계 주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민병대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다가 박살이 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북부 전선에서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러시아군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보급이 오는 타이밍, 이 첫 번째 보급이 오는 타이밍에서 어떻게 러시아군이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러시아군의 실력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에 대대전술단이 러시아군의 대대전술단이 이제 수도 키우로 들어가면서 3일분의 보급품을 갖고 갔습니다. 3일분의 보급품을 갔는데 귀신,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귀신같이 3일 만에, 3일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러시아군이 곳곳에서 각개격파를 당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거 도대체 러시아군이 이거 제대로 싸우고 있는 거냐, 세계 제2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군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라크전에서의 미군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라크전에서의 미군은 똑같이 뭐 이라크 내에 뭐 친미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라크에서 미군은 초전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 쿠르드 민병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었거든요. 미군이.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MQ-1 프레데터 같은 이런 감시 정찰 수단이 24시간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미군은 분대 단위 혹은 소대 단위로 소대장들이 전부 다 태블릿 PC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인 정찰기가 주는 이 정보를 그대로 받아서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의문이 있죠. 그래 뭐 이거 다 뭐 대대전술단이 어떻게 되고 다 좋다.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형편없이 러시아군이 깨져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정말 러시아군이 전쟁 준비가 형편없었어요. 자, 아직도 러시아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면 전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푸틴은 계속 뭐라고 합니까? 이걸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얘기하죠. 러시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얘기 안 하고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좀 자승자박에 빠진 게 뭐냐면 징집을 그렇게 원활하게 못해요. 즉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특별군사작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군이 여러분들 전사자가 아주 보수적으로 추정한 전사자 수치가 2만입니다. 나머지 탈영병하고 전사상자까지 하면 8만이 넘어가요. 러시아군이 지금 여기 투입한 병력이 약 95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90만이라고 치고 하면 거의 지금 10% 가까운 병력의 손실이 난 상태예요. 10% 정도 병력 손실이 나면 싸울 만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10% 전체 투입한 병력의 10% 정도 사상이 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이건 즉시 병력이 보충돼야 돼요. 그런데 푸틴이 어떻게 했습니까? 13만 7천 명만 징집하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즉 일상 속에서의 전쟁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하지만 현지 러시아군 지휘관들은 뭐라고 하냐? 지금 당장 50만 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50만 명을 징집해서 투입해야지 이 전쟁을 가까스로 우리가 이길지 질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나고 난 이후에 모든 징집 가능 대상자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출국 금지시켰죠. 그리고 필요한 인원을 계속해서 지금 보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이렇게 전쟁 준비가 형편없었나? 러시아군이 신형 전차가 있었어요. T-14라고 굉장히 좋은 전차예요. 뭐 스펙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차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차인데 이 신형 전차의 숫자가 생산 숫자가 얼마 안 돼요. 100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형 전차를 개발해놓고서 돈이 없어서 그동안 많이 못 뽑아냈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좀 무리를 해서라도 신형 전차를 많이 뽑아내서 투입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두 번째, 수호이 57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스텔스 전투기라고 아실 겁니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도 러시아가 있어요. 있는데 얘 역시 숫자가 충분치 않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충분치 않더라도 지금 작전을 하기 위해선 최신형 전투기를 투입해야 되는데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자칫 얘가 들어갔다가 격추라도 되면 이거는 커다란 망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안 놓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결국은 집어넣은 게 뭐냐? 1970년대하고 80년대에 생산된 T-72, T-80 전차를 밀어넣습니다. 근데 얘네가 전선에서 마구 격파되고 있죠. 얘네가 지금 마구 격파돼서 숫자가 모자라니까 1960년대에 개발했던 T-62 전차도 지금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군이 정말 한심한 게 뭐냐면 정밀 유도 무기가 굉장히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제이담이라고 아시죠? 멍텅구리 폭탄인데 멍텅구리 폭탄에다가 GPS 장치를 달아놔서 떨어뜨리니까 오차범위 5m 안쪽으로 쏙쏙 들어가는 그런 폭탄이에요. 미군이 가지고 있거든요. 러시아도 그런 걸 개발했어요. 그 다음에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 같은 거 다 개발했는데 이 무기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군 전투기가 이번에 투입된 게 수호이 30, 수호이 34, 수호이 35 같은 굉장히 괜찮은 전투기들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전투기요. 특히 수호이 3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레이더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전투기를 투입을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전투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동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데 몇 대를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100대 중에 80대를 전선에 투입됐다. 이거는 만약 이거를 가동률을 계산하면 80%의 가동률이에요. 근데 웬만큼 선진국이고 군사 강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투기 가동률이 75%가 넘어가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 전투기들의 가동률이 50% 미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밀 유도 무기도 굉장히 부족했고 또 하나 정밀 유도 무기의 성능입니다.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러시아제 정밀 유도 무기의 쉽게 말해서 명중률이라고 하죠. 명중률이 최저 20%에서 최고 60%까지 들쭉날쭉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 제대로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네트워크 시스템이에요. 네트워크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 아군의 다른 장비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미군이 이게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링크 16이라는 시스템으로 미군이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 네트워크 시스템의 핵심이 바로 이 조기 공중 경보 통제기입니다. 보통 AWACS라고 하는데 러시아군도 있어요. 이 A50이라는 이 AWACS가 9대나 있었어요. 러시아군이 9대나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 이 러시아군 이 AWACS에도 이 네트워크 시스템이 제대로 탑재가 안 돼 있었어요. 러시아가 9대 AWACS가 있는데 그중 3대에다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탑재하는 와중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 링크 시스템은 아까 말했던 이런 전투기에도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돈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전쟁이 터졌어요. 즉 이런 전투기들도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없이 작전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전적인 작전을 했었어요. 데이터 링크 시스템 없이 고전적인 작전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현대의 미군과 같은 이런 작전은 꿈에도 못 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슨 전쟁만 봤냐? 미국이 하는 전쟁만 봤어요. 미국이 하는 전쟁만 보니까 아, 다들 저렇게 싸우는가 보다. 다들 저 정도는 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군을 보고서 저네 왜 이렇게 못 싸워? 미국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래요. 전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만약 러시아하고 비슷한 전면전쟁을 지금 재래식 전면전쟁을 했을 때 과연 러시아군 이상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붙어봐야 합니다. 전 솔직하게 말해서 붙어봐야 알겠습니다. 우리도 링크 시스템이 좀 러시아군보다는 좀 낮지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방산업체든 우리나라 군이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러시아군의 나름의 최신의 전폭기들이 막 떨어졌어요. 근데 뭐에 떨어졌냐면 이런 거에 떨어졌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전 냉전시대 때 소련이 개발하는 80년대 방공 야전 방공 시스템이에요. 야전 방공 시스템인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이제 지상에 있는 야전 방공 시스템이 적 비행기를 잡으려면 레이더파를 쏴요. 레이더를 파를 쏴서 비행기를 포착해야지 이런 미사일이 막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비행기에는 뭐가 요즘 전투기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 적이 쏘는 레이더파를 방해할 수 있는 전파 방해 장치가 있어요. ECM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피해요. 웬만큼 피하는데 러시아의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들이 예한 80년대 수준의 방공 시스템에 떨어졌어요. 이거는 뭘 뜻하냐면 러시아군 전투기에 탑재되어 있는 ECM 장치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자전 능력이 러시아군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약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모스크바함도 격침이 됐죠. 이것도 사실 모스크바함도 80년대에 나왔던 배거든요. 근데 뭐 나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많이 해놓은 게 이제 이 방공 시스템 장치인데 이게 전혀 제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군이 이 모스크바함이 어떻게 떨어졌냐면 공중에서 무인기가 하나 깔짝깔짝깔짝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스크바함에 타 있던 모든 승무원들이 눈이 위로 가 있었어요. 저거 어떡하지? 모든 레이더가 다 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뭘 발사했냐? 대함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근데 이 대함미사일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해수면에 바짝 붙어가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얘를 못 보고 위만 보고 있다가 두 발을 얻어맞은 거예요. 그것은 침몰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러시아군의 전자전 시스템이 완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자, 반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미국한테 공여를 받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제블린이라고 하는 거고 엔노, 그러니까 제블린은 미제고요. 엔노는 영국제입니다. 이거를 이제 서방이 공급을 해줘서 이거를 방어전에 썼죠. 대전차 미사일은 여러분들 공격 무기가 아니라 숨어 있다가 쏘는 방어 무기거든요. 특히 이 제블린이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이 제블린이 한 발에 1억이에요. 한 발에 1억이에요. 굉장히 비쌀 것 같죠, 여러분들. 근데 아니에요. 이 1억짜리를 쏴서 적어도 러시아군 전차가 대당 한 4,50억 해요. 싼 건 30억 하는데 1억짜리를 쏴서 만약에 30억짜리를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29억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전쟁은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블린이 엄청나게 성능이 좋았습니다. 심지어 이동하는 것도 맞출 수 있었어요. 이동하는 것도 맞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블린이나 이 엔로의 특징이 뭐냐면 미사일을 쏘면 이게 전차라고 치면요. 전차 옆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차 위를 맞춰요. 왜 위를 맞추냐? 전차에서 제일 약한 데가 위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성능이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성자 제블린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군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피격된 러시아군 전차들을 보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뚜껑이 따인 전 뚜껑이 따인 전차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위에서 공격을 하면 이게 포탑이 완전히 찌그러지거나 포탑에 구멍이 나거나 포탑이 파괴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거 왜 그러냐? 이게 러시아군 전차를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나름 대비 태세가 있었어요. 지금 이 전차에 보시면 이 앞하고 이 전차 위쪽에 벽돌 같은 게 많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반응 장갑이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전차 미사일이 맞으면 이 반응 장갑이 바깥쪽으로 터져요. 바깥쪽으로 터지면서 이 대전차 미사일의 화력을 상쇄시켜요. 이게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생각했어요. 아, 서방 애들 무기가 탑어택, 즉 전차 위를 때리는 게 많으니까 포탑 위에다가 이렇게 반응 장갑을 장착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따였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 대전차 미사일의 대부분은 어떤 방식이냐면 적외선 추적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열이 많이 나는, 많이 나는 곳에 이제 갖다 이제 맞추는 거죠. 이제 거기에 돌입하는 건데, 여러분 전차에서 열이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 어딜까요? 우리가 자동차 타면 열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나요? 엔진 부분, 본네트에서 제일 많이 나잖아요.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이 제일 나는 부분이 엔진이에요. 근데 엔진이 어디에 있냐면 뒤쪽에 있어요. 이 뒤쪽에 보시면 엔진 그릴 보이시죠? 엔진 그릴. 여기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그래서 적외선 탐지 미사일을, 적외선 추적 미사일을 쏘니까 포탑에 안 맞고 미사일이 어디 갔냐면 여기에 맞는 거예요. 다 여기에 들어갔어요. 더군다나 러시아 전차는 포탑 주변에, 러시아 전차의 특징이 뭐냐면 포탑 주변에, 포탑 주변에 둥그렇게 예비 탄약을 넣어놔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여기 들어가서 폭발이 되니까 그 예비 탄약까지 같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뚜껑이 아주 이쁘게 따이는 거죠. 아주 깨끗하게 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드러난 게 또 뭐냐? 러시아제 전차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터키제 바이락트르 무인기죠. 이 바이락트를 만드는 사람이 이 터키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도 바이락트르예요. 이 바이락트라는 사람이 MIT 석사 출신이고 현재 터키 대통령 사위예요. 그래서 회사를 하나 세워서 이 무인기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대전차 미사일하고 레이저 유도 폭탄을 쏠 수 있는데, 얘가 무서운 겁니다. 얘가 뭘 주로 뭘 타격을 했냐면 러시아군 보급 부대를 타격했어요. 그러니까 보급 부대란 건 방공 시스템이 없는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보급 트럭이 오는데 얘가 몰래 가서 위에서 대전차 미사일하고 폭탄 떨어뜨리니까 보급 부대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최전선에 있던 러시아군이 보급을 못 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바이락타르도 굉장히 이게 성능이 좋은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무인기라고 해서 무조건 날리는 게 아닙니다. 무인기 무조건 날려서 야 너 가다가 찾으면 공격해, 이거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 위치를 파악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크라이나군 역시 러시아군하고 마찬가지로 정찰 감시 시스템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누가 들어오냐면 미국의 PMC, 민간 군사 기업 직원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몇몇 민간 단체에서 인공위성도 있습니다. 인공위성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 군사 기업 소속의 무인 정찰기들도 있어요. 얘네를 띄어서 러시아군을 파악합니다. 러시아군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다음에 인공위성에서 러시아군 보급 부대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보를 우크라이나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락트를 날려서 러시아군 보급 부대를 박살낸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현대전은 뭐가 중요하냐, 네트워크 시스템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네트워크 시스템 없이 전쟁하는 건 뭐냐면 장님이 전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군은 전차에 뭘 달았냐면 민간용 내비게이션 있죠. 여러분 우리 차량에 다는 거, 그걸 달아놨어요. 그래서 GPS 그 수신을 받아서 지도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러시아군은 여전히 뭘 했냐면 통신수단에 의존했었거든요. 지도 보고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팅어 미사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보시면 아시듯이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쏘는 대공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저공으로 날아가는 그 이런 항공기나 헬리콥터만 격추시킬 수 있죠.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땐 얘도 무슨 방식이냐면 열 추적 방식이에요. 근데 비행기 역시 열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나냐면 엔진에서 제일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 스팅어 미사일이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비행기나 헬기가 정면으로 오면 포착을 못 해요. 뒤쪽으로 돌아서서 그러니까 헬기나 비행기의 뒤쪽을 겨냥해서 열이 많이 나오는 것을 감지해야지 쏠 수 있었어요. 예전엔. 근데 이게 개량이 됩니다. 어떻게? 아주 미세한 열도 쫓아갈 수 있게 개량을 했어요. 그래서 정면에서도 쏘는 거죠. 이게 지금 러시아군이 투입한 헬기와 지상 공격기입니다. 수호 25, 미르 24, 카마포 52 이런 건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러시아군의 항공기 손실 숫자가 한 140대 정도 되거든요. 이 140대 정도 되는데 그중은 절반 가까이가 이 헬기와 지상 공격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스팅어가 정면에서 쏠 수 있다고. 제가 여기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영상 플레이가 안 되나요? 네, 지금 러시아 헬기에 떨어졌는데요.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나옵니다. 어디서 미사일이 날라온지 한번 보세요. 헬기 앞쪽으로 날아가죠, 미사일이. 그러니까 기술이 무서워진 겁니다, 여러분들. 기술이 앞선 쪽하고 싸우면 안 돼요, 요즘. 그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도대체 야 화끈하게 좀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서 우크라이나 좀 승리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도와주고 있거든요. 자, 이게 T-72 이게 원래 러시아 전차예요. 근데 T-72M하고 T-72M1하고 M 이게 전부 다 어디 거냐면 러시아제 전차를 폴란드하고 체코하고 사서 나름 개량하거든요. 이걸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특히 폴란드는 자기가 갖고 있던 100대를 다 보내줬죠.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역시 체코군에 아주 낡은 장갑차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주하고 영국도 줬다고 그랬잖아요. 호주하고 영국도 줬는데 뭘 줬냐면 이런 거 줬어요. 이건 장갑차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무장 트럭이에요. 이거 주고서 생색냈어요. 영국하고 호주는. 그러니까 이거 받고서 우크라이나군이 아연실색했죠. 도대체 너네 뭐 주는 거냐 이거. 이거 지금 트럭 가지고 나서 싸우라고? 그런데 진짜 구세주는 따로 있었죠. 이게 하이마스라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미제 이제 로켓을 쏘는 그런 차량인데 원래는 M270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12발 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무거워요. 얘가 25톤으로 무거워가지고 수송기에 못 넣어요. 그래서 미군이 수송기에 넣을 수 있게끔 얘를 절반 딱 잘라서 6발만 탑재할 수 있게끔 해서 만든 게 하이마스인데 요 하이마스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하이마스를 제공했는데 이 하이마스에 탑재되어 있는 로켓이 어떤 로켓이냐면 80km 날아가는 로켓이에요. 근데 이 80km 날아가는 로켓이 안에 GPS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GPS 좌표를 찍어주면 단추만 누르면 이게 1분 안에 6발이 다 나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 GPS 좌표를 누구한테 받아야겠어요? 당연히 정찰 감시자산한테 받아야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인공위성하고 무인 정찰기한테 데이터를 받아요. 실시간으로. 그럼 자, 어떻게 되냐. 무인 정찰기가 러시아군 진지를 포착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얘가 그 데이터를 받는데 3초가 걸립니다. 조작, 그래서 버튼 세 개를 탁탁탁 누르면 발사가 돼요. 1분 안에 6발을 다 발사하고 얘가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6개의 러시아군 진지가 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무게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거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하이마스의 문제가 뭐냐.
여기서 나간 로켓 한 발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거의 한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로켓 한 발이. 근데 2억 원, 2억 원인데 여섯 발이니까 12억이죠. 1분 안에 12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이 뭐 20억 달러 지원한다, 30억 달러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부분 하이마스 값이에요. 하이마스 로켓 값이에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얘기했죠. 하이마스 100대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 이긴다고. 그런데 미국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줘요. 어떻게 주냐면 이 하이마스에는 이 에이타킴스라는 미사일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에이타킴스는 사정거리가 300km예요. 그리고 굉장히 잘 맞아요, 얘도. 근데 하이마스를 줄 때 이 에이타킴스는 안 주고 그냥 로켓만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게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입니다. 지금 많이 좀 요쪽에서는 지금 많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군이 수복을 했죠. 근데 이 전선을 봤을 때 지금 대충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한 100km까지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까 하이마스가 얼마나 나간다고 했죠? 80km 나가요. 그거까지 주는 거예요. 왜? 이 에이타킴스를 주면 자칫 러시아군이 뭐예요? 자칫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러시아 영내로 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다 이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에이타킴스는 안 줘요. 요 미사일은 안 주고 로켓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에 러시아의 힘을 빼놓자는 거죠. 예전에 어디 같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이 79년에 발발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미국이 M77이라는 것도 줬죠. 자주 곡사포 155mm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언론을 들으실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이 무슨 무기들 제공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무기들 제공했잖아요, 우크라이나한테. 근데 하이마스만 계속 조명이 됐죠. 하이마스만 조명이 됐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머지 거는 줘봤더니 별로더라 그런 얘기예요. 얘를 줬어요. 처음엔 잘 써먹었었는데 러시아군이 뭐가 있냐면 주파크라고 대포병 레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어떻게 했냐? 공격을 받으니까 포병 레이더로 적이 날아오는 포병 궤적을 알아서 거기다 카운터 어택을 했어요. 이 카운터 어택하는 과정에서 이 M77이 미국이 제공한 이 M77 곡사포가 굉장히 많이 손해를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손해를 많이 입느냐? 이게 지금 어떤 방식이냐면 방열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쏘고 요즘 포병은 여러분들 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발 세 발 쏘고서 다시 접어서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방열식이니까 접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접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도 많이 그러니까 접다가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 카운터 어택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자주포예요. 탱크 같이 생긴 거. 탱크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대포 달린 거. 그러니까 원래 우크라이나 군이 갖고 있던 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2S1, 2S3라고 해서 1이 아니고 3입니다. 2S3라고 해서 이런 거 구식을 썼는데 얘가 굉장히 성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독일한테 뭘 받아왔냐면은 우리 자주포 K9의 영원한 라이벌 PZ2000을 받았습니다. 이 PZ2000을 받았는데 이 PZ2000도 GPS 방식이 있고 정찰기에서 그 좌표를 받으면 좌표 입력만 하면 그대로 쏠 수 있어요. 특히 얘는 특징이 뭐냐면은 1분에 포를 그러니까 1분에 포를 최대 12발까지 쏠 수 있는데 12발은 조금 거짓말인 것 같고 한 9발, 10발 정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자주포예요. 그러니까 K9하고 K9보다 한 수 위라고 하는데 이번에 좀 이번 전쟁에서 약간 뽀록이 좀 나서게 나긴 했어요, 얘가. 아무튼 요거를 받아왔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자리에서 1분 안에 9발을 쏘고 이동하면 상대편에서는 잡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포병의 시대가 지나갔었거든요. 이제는 이런 포병이 아니라 이런 자주포나 아까 봤던 하이마스 같은 그런 로켓 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에 한다 하는 나라들은 포병 시스템을 이렇게 바꿀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러시아군이 미국이 GPS 무기를 쓰는 걸 알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러시아군이 이 GPS 제모라는 게 있어요. GPS 제모가 뭐냐면 GPS 신호는 인공위성에서 쏘거든요. 이 GPS 신호를 방해하는 이런 장비가 러시아군한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근데 이 하이마스에서 나가는 이 로켓이 GPS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GPS 이 제머로 이거 방해를 하면 안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번에 쏙쏙쏙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유가 뭐냐? 이 항 GPS 제밍 필터가 있어요. 이 필터를 이 로켓 안에 넣게 되면 GPS 제머를 해도 얘를 필터링 해줘요. 그래서 가서 쏙쏙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자전 능력이 승패를 가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도 이런 GPS 제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GPS 제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모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넣어놓은 이게 앞으로 이제 적용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건데. 그 다음에 러시아군이 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은 전자전 모든 다 마찬가지로 부족한데 또 하나 디지털화가 부족해요. 이게 계속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하이마스입니다. 이게 하이마스고 이게 러시아제 비슷한 무기인데 이 안에 시스템 보면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런 모양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근데 우리한테 기회가 찾아왔죠. 폴란드에 우리가 잭팟을 터뜨리면 도대체 그럼 폴란드는 왜 우리 무기를 선택했을까 이런 거죠. 자, 이 심지어 전투기하고 전차하고 자주포까지 이번에 판매가 됐는데 폴란드가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폴란드는 16세기부터 러시아한테 맨날 두드려 맞았어요. 특히 폴란드가 아직도 못 잊는 게 있죠. 2차 대전 때 역시 러시아의 소련의 침공을 받아서 카틴숲 대학살이라고 있었죠. 거기서 폴란드의 지식계층 10만 명을 학살하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그 불공대천의 원수예요, 사실 러시아하고. 그런데 러시아마저 러시아한테 넘어가면 지금 폴란드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거의 국경을 맞대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다는 데가 벨라루스죠. 근데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거의 괴뢰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아, 우크라이나 다음 차례가 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폴란드군이 가지고 있던 게 다 T-72 이런 그 자주포, 그다음에 미그-29 이것도 러시아제거든요. 그래서 바꿔야겠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FA-50이 누구하고 붙었냐면 F-16하고 M-346하고 붙었어요. 경쟁. 그러니까 폴란드가 그냥 덥석 산 게 아니고 경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폴란드군은 이미 F-16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폴란드군은 F-16을 더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이 F-16의 생산 회사인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한테 접촉을 했어요. 근데 로키드 마틴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F-16 안 만들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 F-35를 만들어. 근데 너네가 F-35를 갖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물량을 너네한테 못 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M346 요게 이탈리아제 경공격인데 요거하고 사실상 요거하고 우리 FA-50하고 붙었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 우리 FA-50이 어디하고 합작해서 만든 거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라는 회사하고 합작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종 시스템이 F-16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FA-50이 많은 점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FA-50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전차도 그냥 너네 뭐 비행기 사는 김에 너네 전차도 살게, 너네 자주포도 살게, 이거 아닙니다. 얘도 붙었어요. 누구하고 붙었냐? 독일제하고 붙었습니다. 여러분 전차만 독일제잖아요. 그렇죠? 독일제 레오파드 2A7하고 붙었어요. 우리 흑표하고. 근데 우리가 이겼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면 우리 흑표는 실전 기록도 없었거든요. 아까 FA-50은 실전 기록이 있었고 얘가 실전 기록이 없는데 얘는 실전 기록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기 시장에서 최고의 세일즈 포인트는 실전 기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겼어요. 왜 이겼냐면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절반이에요. 얘가 한 110억, 얘가 한 200억 하거든요. 대당.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또 제안했죠.
차기 폴란드군 전차를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래서 초도 물량만 우리가 수출하고 나머지 물량은 어디서? 폴란드에서 생산하기로 한 거예요. 폴란드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그래서 얘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K9의 영원한 라이벌 또 독일입니다. PZH-2000하고 붙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PZH-2000도 실전 기록이 있고 우리 K9도 실전 기록이 있었죠. 근데 K9의 중요한 실전 기록이 뭐냐. K9의 중요한 실전 기록이 어마어마했어요. 우리 K9의 기술 수출을 한 게 어디냐면 터키였는데 터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술을 줘서 만든 터키제 자주포로 시리아 전에 터키가 끌고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리아군의 2개 기계화 여단이 단 9대의 K9한테 작살이 납니다. 기계화 여단 2개가. 이게 우리나라한테 잘 안 알려졌는데 이게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때부터 K9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호주도 사고 이집트도 산 거예요. 근데 얘하고 붙었어요. 얘하고 붙었어요. 성능은 얘가 조금 나아요. 얘가 1분에 9발 쏠 수 있고 얘가 1분에 12발 쏠 수 있거든요. 얘가 1분에 12발 쏠 수 있는데 이게 1분에 12발도 약간 좀 뻥이 들어갔는데 아무튼 얘가 최고 스펙이었는데 얘가 이겼단 말이지. 문제가 뭐였냐. 얘 한 대 살 가격이면 K9 세 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뭐예요. 스펙은 거의 조금 떨어지는데 가격은 3분의 1. 당연히 뭘 사겠어요. K9 사겠죠. 실전 기록도 있고. 얘가 더군다나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실전 기록이 굉장히 좋았죠. 인도군이 우리 K9 샀거든요. 파키스탄군은 중국제를 샀었고. 근데 K9 4대한테 인도 K9 4대한테 파키스탄군 중국제로 구성한 파키스탄군 포병대대가 작살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이 성공했죠. 요건 조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FA-50은 지금 조만간 여러분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이 결과가 발표되는데 지금 이 우리 FA-50은 누구하고 붙었냐면은 인도 전투기하고 또 중국 전투기하고 붙었어요. 지금 경쟁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께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뭐 언론에서 조금 흘렸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났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KF-21 얘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고 아까 하이마스하고 굉장히 비슷한 체계가 이 천문한 체계가 있고 이 레드백이라는 장갑차는 지금 호주에서 최종 경합을 하고 있죠. 빠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최종 선택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그 K-방산이 이제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의 우리 세월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방산 부분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단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현대 무기체계는요 여러분들 현대 무기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 파워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여러분 팬텀 전투기라고 아실 거예요. 1960년대에 나왔던 팬텀 전투기. 그때 팬텀 전투기에서 소프트웨어 파워는 35%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현대에 나오는 스텔스 전투기 같은 거 있죠. 이런 현대 무기체계는요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능력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구현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분야 쪽으로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쫓아오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 좀 국회의원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특히 이런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파워를 좀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좀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래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자전, 네트워크전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능력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계 수준에 완전 올라서야지 비로소 우리 K-방산이 훨씬 더 미래의 먹거리에서 어떤 생각하냐면 반도체만큼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강의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